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아,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야속한 그 사람. 노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네. 주거니 받거니 손예진 현빈급 케미 아닐까 싶은데요. 호흡이 촉촉인데요. 아 그럼요. 저희가 또 어떤 사이입니까? 무려 매일 보는 사이 아닐까요? 그렇죠. 오늘도 설렌 마음으로 왔잖아요. 그럼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85년 7월 13일 지상 최대의 쇼가 시작됐습니다. 영국 런던 웸블리 국립경기장에서 기아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한 자선공연 라이브 에이드가 펼쳐졌는데요. 당시 영국 찰스 왕세자 부부가 개막 테이프를 끊었고 미국 필라델피아 케네디 경기장에서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폴 맥카트니, 엘튼 존, 밥 딜런, 데이빗 보위, 마돈나, 롤링스톤스 그리고 퀸까지 당대 최고의 팝스타들이 빠짐없이 등장한 이날의 공연에는 세계 유명 가수 20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몇 년 전에 돌풍을 일으켰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나온 그 주요 장면에도 이 라이브 에이드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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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장 16시간 동안 160개 나라에 생중계된 이 지상 최대의 쇼는 1982년 스페인 월드컵 당시 15억 명을 찍었던 시청 기록을 깨뜨렸습니다. 당시 라이브 에이드 공연을 통해 모은 기금은 7천만 달러로 예상보다 4배나 많은 규모였는데요. 아, 아마 이때 공연을 직접 보신 분들은 정말 그 느낌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후 이 공연을 기획한 아일랜드의 록스타 밥 겔도프는 아프리카 기아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1985년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30년으로 가볼까요? 1930년 7월 13일 제1회 월드컵 축구대회가 남미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날 개막전에서는 프랑스의 루시엥 로랑이 월드컵 1호 골을 차지하면서 프랑스가 멕시코를 4-1로 꺾었는데요. 당시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복구 사업과 대공황 그리고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점 때문에 대회 시작 두 달 전까지는 유럽에서는 단 한 나라도 월드컵 참가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장이었던 줄 리메가 적극적인 교섭에 나서고서야 유럽 4개국 등 모두 13개의 나라가 지역별 예선 없이 초청 형식으로 출전했죠. 아니 그런데 우루과이를 제1회 월드컵의 개최지로 정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당시 건국 100주년이기도 했고요. 또 이전 올림픽에서 우루과이가 2연패를 하면서 우수한 성적을 보였기 때문에 개최국으로 낙점이 됐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때는 그 해외여행이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관중도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아요.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결승전에는 무려 9만 3천여 명의 관중이 몰려들긴 했었거든요. 반면 페루와 볼리비아의 조별리그 경기에는 고작 300명, 300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는데 월드컵 역사상 최소 수치에 해당하는 비공식 기록이라고 합니다. 대회는 18일 동안 몬테비데오의 3개 경기장에서 진행됐는데요. 대회 결과 개최국이었던 우루과이가 우승하고 아르헨티나가 준우승, 미국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팬들은 우루과이의 결승전 패배 이후 폭동을 일으켰는데요. 심지어 아르헨티나 내 우루과이 영사관에도 대규모 공격을 가하면서 양국은 월드컵 결승전이 끝난 뒤 일시적으로 국교를 단절하기까지 했죠. 그럼 이번에는 1920년으로 가볼까요? 1920년 7월 13일 현재 대한체육회의 전신이었던 조선체육회가 설립됐습니다. 1920년대에 들어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식민지 조선에도 각종 체육단체들이 조직됐는데요. 조선체육회는 그 당시 만들어진 체육회 중 하나로 전국적 조직을 목표했습니다. 각종 경기를 주최하며 조선체육계의 발전에 노력하고
운동의 필요성과 각종 운동 규칙들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활동을 벌였지만 1938년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기도 했습니다. 아, 이게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졌었군요. 네.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체육단체는 어떤 곳입니까? 1906년에 창립된 단체가 있는데요. 대한체육클럽, 당시에는 대한체육구락부라고 불렀어요. 축구의 도입도 이곳에서 이뤄졌다는 썰이 있습니다. 광복 후인 1945년 조선체육회는 재건됐는데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대한체육회로 명칭을 변경했고 어려운 시절에도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스포츠는 발전이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날까지 102주년을 맞으며 근대체육의 가치를 알리고 있죠. 그리고 7월 13일에 또 다른 과거를 살펴보면요. 1863년에는 뉴욕에서 징병 거부 폭동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폭동은 4일간 이어지기도 했거든요. 징병 거부 폭동. 네. 마음은 좀 이해가 되는데 폭동을 일으킨 배경은 뭔가요? 너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징병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발생했어요. 야, 이건 야, 참을 수 없지. 이 부자들이 합법적으로 병역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해요. 대리복무자를 세우거나 면제비를 내면 징집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1973년에는 삼국시대 초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 금관이 경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아, 이때 발굴을 한 건가요? 아니에요. 학자가 발굴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본인이 살던 집 옆에서 파내서 3년간 숨겨오다가 회수를 하게 된 건데요. 당시 금관은 우리나라 금관 중 여섯 번째로 발견된 거였어요. 보자마자 보물인 줄 알았나 보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 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